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부모 역할 하면서 하는 거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부모지만 요즘 뭐 아이들을 낳아서 그 키우는 이제 부모가 된뭐 이들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참 사는 게참 되게 바빠가죠. 예. 벌어들이는 돈으로 번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 뭐 식비,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 참 사는 게 바빠가죠. 되게 바빠가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나한테 쓰는 돈은 거의 없죠. 예. 왜? 아이들에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돈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가끔씩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1인 가구로 사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이런지 좀알것 같기도 하는 거죠.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이렇게 뭐 독신으로 살게 되면 뭐 아무래도 혼자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좀 여유롭지 않냐라는 거죠. 왜? 예를 들어 벌어놓은 돈이 2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200만 원을 온전히 자기 혼자에게 쓰면 부족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주택도 집도 주거 공간도 이제 혼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족을 이루어서 3인 4인으로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 주거 공간도 좀 사이즈가 좀 작아도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각종 이렇게 주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예. 그럴 것 같더라고요. 예. 뭐 물론 결혼을 해서 남녀가 부부가 되고 뭐 가사 생활을 분담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면 아무래도 혼자인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좀더 윤택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 또 사실 또더 쉽지 않죠. 예.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결혼을 해서 산다, 뭐 독신으로 산다. 뭐 예전 같으면은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게 되게 스탠다드한 모습이었는데 요즘에는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1인 가구들, 태어나서 이제 부모들과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떨어져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사는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뭐 과거에는 이렇게 숨겨야 되는 얘기고 좀 꺼려지는 그런 얘기였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놀라지도 않고, 뭐 되게 문제시하지도 않죠. 이런 거 보면은, 아, 참, 어쩌면은 독신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가끔씩은 들죠. 물론, 이제 중년 이상이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이제 그 얘기도 좀 달라지죠. 왜? 혼자로 이렇게 지내면 외롭기도 하고, 또 아무래도 가족을 이루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술, 뭐 음주 가무에 좀더 시간을 더쓸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규칙적이고 좀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들죠. 네. 뭐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왜 뜬금없이 얘기를 드리냐면, 결혼이라든가 독신이라든가라는 그 일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라디오 방송을 하는 그, 이제 나이가 좀든 이제 여성이 이제 주인공인데, 독신이죠. 싱글이에요. 라디오 방송에서 이제 미혼 여성들의 이제 고민을 듣고, 상담을 듣고 조언을 해줘요. 예. 근데 그녀 또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독신 여성이고, 근데 그녀에게는 좀 멋있는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린 빈털터리인데, 그런 이제 아버지를 보고 주변에서는 되게 멋있대요. 멋있는 중년으로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녀의 이제 어머니는 18년 전, 그러니까 그녀가 24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녀의 나이는 현재 42살. 어머니가 이제 62세의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근데 이제 멋쟁이인 아버지는 연금을 받고 생활을 하는데 멋부리는 걸 일상으로 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의 아버지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그새 집, 이제 월세를 이제 또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새집 월세가 월 12만 원인 거예요.
우리 돈으로 지금 월 120만 원, 1년은 지금 1440만 원. 근데 혼자 사는 노년 남성의 주거비로 봤을 때는 좀 과하죠. 근데 그래도 전망 있고 한산하고 넓어서 좋다고 이제 자기 아버지는 이제 딸에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여자 주인공은 그래,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만족스러워하니 그런 자기 아버지를 이제 오랫동안 보살피고 살려면 자기 계좌에 돈이 항상 넉넉히 있어야 될것 같다. 자기가 경제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혼자 사는 삶인데 혼자 사는 삶이라고 해서 가족을 안 챙겨도 되는 건또 아니구나라는 얘기들도 해주는 거죠.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엄마 역할을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또한 혼자 사는 것도 되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누군가 인연을 맺어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 살아가는 모습이 다 다르지만 정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잘 지내고 있으면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독신이 마약과 같을 수도 있다. 즐거움보다 외로움이 더 심해질 때 독신을 내려놓고 결혼을 선택한 사람도 있단다. 지속할 만한 기쁨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괜찮은 거다. 네. 여자도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이 드라마에서는. 더 이상 일본 사회가 남한테 기대해서 살수 있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한테 의지해서 살수 있을 만한 사회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일본은 그 가장인 남자 혼자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가정이 생활 못하는 나라가 된 거죠. 아내도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인 거죠. 이제 한국도 이제 그렇게 이제 점점 바뀌어 간다고 하잖아요. 뭐 1인 가구가 늘어가고 노인이 이제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그 노인들의 노동력으로 채우려고도 하고, 이제 맞보니까 뭐 되게 당연해져 버렸고 이미. 그리고 이제 이 라디오 방송에 이제 어떤 여성이 이제 사연을 보내요. 유부남과 만나는 젊은 여성인데, 이제 그 사귀고 있는 그 유부남의 아내가 쓰러져서 병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는 이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이 여자 주인공은 냉정하게 얘기해요. 지금 현재 그 유부남과의 그런 관계를 지속할 거냐, 나중에 지속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유부남의 아내에게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유부남은 아내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그 유부남은 잠깐 외도를 한 거고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 당신은 어떠냐? 당신은 괜찮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사실상 강요하진 않지만, 그 남자와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그렇게 과하게 얘기하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독신으로 살면 독신인 대로,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면 결혼한 대로 다 고민과 걱정거리를 안고 삽니다. 그게 세상살이입니다. 뭐가 좀더 낫고 뭐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결혼을 했는데 독신이 부럽다. 반대로 내가 독신인 상태인데 가족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금 사는 삶이 만족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만족스러우면 만족스러운 대로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죠. 너무 주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남들하고 과하게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되게 불행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뭔가를 못 챙겼구나라는 그런 원망, 한탄, 이런 건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 조금 더 소중해질 수 있게끔 내가 조금 더 몰입하고 조금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 생각들이 좋겠다라는 거죠. 독신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독신이라든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되게 잔잔하고 조용한 느낌인데, 나름 그래도 울림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난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봤죠.
저도 결혼하기 전하고 후가 좀 되게 많이 다른데, 지금은 되게 좀 조용하게 살고 있고, 회사집 이렇게 살죠. 사람들 만나고 얘기 나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고 있네요, 제가. 뭐. 근데 이제 현재는 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고 비대면이 이제 되게 당연해지다 보니까 이제 발산할 게 없어서 이제 막 이러고 있던 찰나에 유튜브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 영상을 지금 찍어서 이제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면 또 소통을 하죠, 사람들하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좀더 많이 착실해졌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바뀌었죠. 그건 저한테 이제 되게 좋은 모습인 것 같죠. 결혼을 하고 이제 두 아이의 이제 아버지가 되면서 남편이 되면서 이제 바뀐 모습이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살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또 제가 지낼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바라는 바가 있죠. 직장생활 혹은 뭐 생업을 좀더 오래 해야 될것 같아. 둘째 아이가 아직은 어려서 둘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할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20년, 30년은 아마 사회생활을 더 해야 될 거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는 중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도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뭐 글을 쓰는 일이 되기도 하고, 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뭐 강의하든 뭐 상담을 하든 뭐 유튜브도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제 활동 중에 하나가 될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 좀 살아가고 싶은 거죠. 좀 읽고 싶은 책들도 좀더 리스트업해서 계속 읽어 나가고 싶고요. 미눈사의 책도 제가 뭐 조금씩은 읽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는 미눈사 전집 책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책장에 미눈사 책으로만 쫙 이렇게 다 도배해 놓고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좀 읽어보고도 싶고요. 뭐 어떤 날은 뭐 까미의 뭐 패스트를 읽고, 어떤 날은 그 뭡니까? 그레고리 그 블레 읽기도 하고, 어떤 날은 또 도스토옙스키의 뭐 책도 읽기도 하고, 뭐 어떤 날은 뭐 헤밍웨이 책도 읽고, 어떤 날은 뭐 뭡니까? 뭐 깊은 강 안도 슈사쿤가 누군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일본 작가의 책도 읽고, 또 어떤 날은 또 뭡니까? 그 아프리카 작가의 그뭐 책도 읽고, 뭐 이런저런 되게 많은 작가들 미눔사 책을 보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미눔사 전집을 통해 가지고 좀 이제 계속 이제 세상을 좀 살아가는 그런 것도 좀 계속 이제 느껴보고 싶은 거죠. 셀러리맨의 죽음 책도 읽고 싶고, 뭐 물론 읽었던 책들이지만 친숙한 그 이제 그 작품들의 제목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책장에 싹 이제 전시해 놓고 수시로 이제 읽으면서 제 잔잔한 이제 제 일상들을 좀 채워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고 살수 있으면 참 멋지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면 살죠. 지금은 때때로는 좀 매여 있고, 좀 구속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뭐 앞으로 살아갈 인생들이 이제 되게 길기 때문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하면 살고 싶죠.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좀제 얘기를 조금 빠지긴 했는데, 결혼이라든가 독신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서 어느 거 하나에 매여서 살 필요 없다. 각자 자기의 삶이 있고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을 좀더잘 지내겠다라고 각오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일본 드라마나 뭐 일본 영화 뭐 일본 뭐 소설들을 이제 뭐 최근에 좀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보게 됐네요. 뭐 다름 아닌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그런 궁금증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도 일본 드라마를 계속 더 보고 또그 드라마를 본 소감을 저기 블로그에 글도 좀 남기고 이렇게 영상에 또 말씀도 좀 드리고 이러면서도 계속 좀 살아가고 싶은 거죠.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을 때 어떨 때는 경제 경영 관련한 분야에 대한 얘기들을 막 활발하게 하다가도 가끔씩은 좀 다른 얘기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뭐 일본 드라마 일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요즘은 뭐 웨이브든 티빙이든 뭐 넷플릭스든 뭐 이렇게 구독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본 드라마를 좀더 쉽게 또 접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또 구독 경제에 관련한 얘기들도 조금 해보고 싶네요. 그 구독 경제라고 해가지고 또 영상을 또 따로 준비해가지고 올릴 테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